안녕하세요. 워크로드 특성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할 어카운트 그로스 리드 박성훈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구축 중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되는 S3의 키스페이스 설계와 데이터 보호 기능들 그리고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볼륨은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때로는 엑사바이트로 급증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들이 등장하고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의 포맷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가부터 데이터 과학자까지 다양한 사용자들과 응용 프로그램들이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사용하기를 점점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전략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신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 레이크와 특별히 구축된 데이터 저장소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형 표준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일로를 해소하고 선호하는 도구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적절한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어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관계형 및 비관계형 데이터,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모든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오픈 형식으로 저장하면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양한 분석 및 머신러닝 엔진 중에서 작업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므로 각 엔진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에서 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주요 어려움들은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복잡하다. 둘째, S3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최적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셋째, 세분화된 권한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넷째, 선택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다섯 번째, 계정 및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복잡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섯 가지 어려움 중 데이터 매니지먼트, S3 최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고객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핵심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서는 쿼리 결과를 집계하여 비즈니스 통찰력의 일관된 스냅샷을 검색하기 위해 많은 동시 쿼리가 실행됩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또한 데이터 원본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데이터 레이크에 반영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 소스 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삽입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및 삭제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데이터 양과 처리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S3 키스페이스 설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S3는 인덱스 파티션당 get, head 요청의 경우 초당 5,500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put, post, delete와 같은 요청의 경우 초당 3,500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고객들로부터
하나의 S3 버킷에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S3 버킷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의 개수와 접두사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S3의 객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 503 슬로우다운 오류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하둡이나 스팍 워크로이드의 경우 접두사 아래에 있는 객체들의 많은 요청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성에서 처리 가능한 요청을 초과하게 되면 503 슬로우다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3 503 슬로우다운 오류는 S3로 들어오는 요청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3A나 EMR의 EMRF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시도 횟수를 조정하여 S3 503 슬로우다운 오류로 인해 작업이 실패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S3 503 슬로우다운 오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503 슬로우다운 오류 발생 시 S3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put, get 요청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하나 인덱스 파티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은 얼마나 될까요? 특정 인덱스 파티션으로 들어오는 전체 요청의 50%가 put 요청이고 나머지 50%가 get 요청이라고 가정하면 초당 4,500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특정 인덱스 파티션으로 들어오는 전체 요청의 30%가 put 요청이고 70%가 get 요청이라면 초당 4,900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으로 들어온 요청이 항상 동일한 요청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하나의 인덱스 파티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의 개수는 워크로드의 IO 패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마도 다음 질문은 초당 처리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 것입니다. 요청을 더 많은 인덱스 파티션으로 분산하여 초당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청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덱스 파티션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개입 없이 S3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케이스 오픈을 통해 인덱스 파티션 생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S3로 들어오는 워크로드가 점차 증가할 때 S3는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S3가 워크로드에 적합한 파티션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의 IO 패턴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키스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AWS 서포터의 도움을 받아 파티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3 키스페이스가 워크로드의 IO 패턴과 확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계되었다면 추가 인덱스 파티션 생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래프는 S3 오토 파티셔닝이 동작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X축은 시간, Y축은 푼 요청과 오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프 상단의 주황색 선은 푼 요청을, 그리고 초록색 선은 OXX 오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OXX 오류는 S3 500과 503 오류를 의미합니다. 각 S3 버킷의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동일한 양의 푼 요청을 S3를 보냈을 때 처음에 27만 개 정도의 OXX 오류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S3가 워크로드를 분석한 후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하여 요청을 생성된 인덱스 파티션으로 분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키스페이스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S3 오토 파티셔닝에 대해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S3가 요청을 여러 인덱스 파티션들로 분산하는 데 용이하도록 접두사의 회시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S3는
해시가 추가된 접두사를 사용해 필요시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S3는 get 헤더 요청은 초당 3,500건, put, post, delete와 같은 요청은 초당 5,500건을 처리하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키스페이스 설계 시 무의미한 해시를 접두사 앞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요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요청이 여러 인덱스 파티션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키스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카디널리티가 높은, 즉 중복도가 낮은 접두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워크로드의 I/O 패턴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키스페이스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동차들은 매일 아침 차고지를 출발해 거리로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그이 동시에 차고지로 돌아와 수집한 데이터를 S3 데이터 레이크에 업로드합니다. S3 데이터 레이크에 업로드된 데이터는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종류에 따라 분류된 후 ADAS 칩 트레이닝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S3 데이터 레이크로 업로드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S3 리퀘스트 레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키스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3 키스페이스는 버킷 이름과 객체 키 이름으로 구성되고 객체 키 이름은 접두사와 객체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AWS Example Bucket은 버킷 이름이고 Daily Uploads, Date, 그리고 Car는 접두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Drive Data가 객체 이름입니다. S3 키스페이스의 구조를 이해했으니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요구사항은 수집한 데이터를 각 자동차에서 S3로 초당 3,000건의 푼 요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 5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업로드하는 초당 15,000건의 푼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푼 요청만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인덱스 파티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푼 요청은 초당 3,500건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의 자동차에서 각각 초당 3,000건의 푼 요청을 동시에 S3로 보냈을 때 전체 15,000건의 푼 요청 중 3,500건만 정도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자동차에서는 503 슬롯다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업로드하는 애플리케이션은 AWS SDK를 사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설정에 따라 재시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초당 15,000건의 요청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S3가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워크로드의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통해 한 가지 더 확인 가능한 것은 초당 15,000건의 요청이 처리되기 전에도 처리량이 조금씩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S3가 필요한 인덱스 파티션을 모두 한 번에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로드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시에 S3로 들어온 요청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인덱스 파티션이 만들어질 때까지 소로틀이 발생하고 이때 S3는 503 슬로우다운 오류를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이번 사례의 키스페이스 설계를 고려할 때 자동차 이름 앞의 S3 버킷 이름부터 날짜까지는 5대의 자동차 모두 동일한 키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3는 각 자동차 이름 접두사로 인덱스 파티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5개 인덱스 파티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0일 다스테이 자동차가 보내는 초당 15,000건의 푼 요청은 잘 처리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스테이 자동차는 다시 거리로 나가 자료를 수집하고 저녁에 차고지로 돌아와 전날과 동일하게 초당 15,000건의 푼 요청을 만들게 됩니다. 전날 만든 인덱스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스로틀 없이 잘 처리될 수 있을까요? 전날 S3는 20220710과 각 자동차 이름으로 5개의 인덱스 파티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1일 업로드되는 객체의 S3 키스페이스에서 사용된 날짜는 전날과 다른 20220711이기 때문에 전날 생성된 인덱스 파티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자동차는 전날과 동일하게 S3가 충분한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할 때까지 503 슬롯다운 오류를 경험하게 되고 5개의 인덱스 파티션이 생성된 후 오류 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기존 S3 키스페이스의 날짜 접두사와 자동차 이름 접두사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3 키스페이스에서는 S3는 날짜 접두사 앞에 있는 자동차 이름 접두사를 가지고 인덱스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1일 자동차 이름 접두사에서 5개의 인덱스 파티션이 만들어지고 초당 15,000건의 푼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2년 7월 12일에는 날짜 접두사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자동차 이름 접두사에서 파티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022년 7월 12일에 수집된 데이터를 S3로 업로드할 땐 전날 생성된 인덱스 파티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S3는 15,000건의 푼 요청을 스로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S3가 워크로드를 분석하여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S3의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좀더 데이터 레이크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ML 클러스터에서 S3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S3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my bucket이라는 버킷의 flight info라는 접두사 아래에 있는 모든 객체를 가져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해당 접두사 아래에 있는 모든 객체를 순차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GET 요청의 제한값인 1초에 5,500건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에는 EML 클러스터에서 S3의 요청을 보내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둡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작은 태스크로 분할하여 여러 컨테이너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flight info라는 접두사 아래에 있는 모든 객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컨테이너에서 접두사 아래에 있는 객체들을 나누어서 병렬로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S3에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병렬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EML 클러스터의 크기에 따라 많은 컨테이너에서 동시에 flight info 접두사 아래에 있는 객체들에게 GET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하나의 접두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병렬 처리하는 컨테이너들의 요청을 하나의 접두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접두사로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각 접두사별로 인덱스 파티션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 요청은 두 개의 인덱스 파티션으로 분산되고 S3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두 배가 됩니다. 따라서 워크로드의 IO 패턴을 고려한 S3키스페이스 설계는 빅데이터로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테이블 파티셔닝과 함께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를 좀더 인덱스 파티션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킷이 처음 생성되면 버킷의 모든 객체는 동일 인덱스 파티션을 공유합니다. 하나의 인덱스 파티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요청이 플라잇인포 접두사 아래에 있는 객체들로 들어오면 S3는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플라잇인포 접두사에 대한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두 개의 파티션에서 기존 대비 두 배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덱스 파티션을 만든 이후에도 플라잇인포 접두사로 들어온 요청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인덱스 파티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를 초과하게 되면 S3는 그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플라잇인포 접두사 아래의 모든 접두사들에 대한 인덱스 파티션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S3에서 인덱스 파티션을 만드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인덱스 파티션을 한 번에 모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워크로드를 분석하여 한 번에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S3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준비할 때 프리 파티셔닝을 통해서 인덱스 파티션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워크로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키스페이스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IAM과 S3 버킷 정책을 활용하여 접근 제어를 하더라도 악의적인 데이터 삭제나 권한 있는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유실 위험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S3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 AWS 백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 버저닝입니다. S3 버킷에 버저닝을 이네이블하면 실수로 객체를 덮어쓰거나 삭제하였을 때 복구가 가능합니다. S3 버저닝을 사용하면 동일 이름의 객체를 풋하더라도 기존 객체는 덮어쓰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복구가 필요하면 새로 업로드된 객체를 삭제하거나 기존 객체를 복사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객체를 삭제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선 객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객체는 삭제되지 않고 딜리트 마크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딜리트 마크를 삭제하거나 객체를 복사하여 복구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S3 버저닝의 기능을 실제 S3 콘솔에서 캡처한 정보를 가지고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저닝이 켜져 있는 버킷에 객체를 업로드하게 되면 각 객체마다 버전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객체들을 구별할 때 객체 이름과 함께 버전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버저닝 테스트 PDF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 개의 객체가 있고 한 개의 딜리트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객체와 딜리트 마크는 각각 다른 버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객체의 last modified 컬럼을 보면 맨 아래에 있는 버저닝 테스트.pdf 객체가 가장 먼저 업로드된 객체이고 맨 위에 있는 객체가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객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객체가 업로드됐지만 버저닝이 켜져 있기 때문에 덮어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버저닝 테스트 PDF 객체에 대해서 GET 요청을 한다면 S3는 최신 버전, 즉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인 버저닝 테스트 PDF 객체는 실제 객체가 아니라 딜리트 마커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두 번째 버저닝 테스트 PDF 객체가 최신 버전일 때 딜리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체에 대한 딜리트 요청이 발생해도 해당 객체를 삭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S3 버저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S3 버저닝이 켜져 있는 버킷에 객체를 업로드하게 되면 객체는 버전 아이디를 가지게 되고 동일한 이름의 객체가 업로드되더라도
버전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가졌지만 버전 아이디가 다른 객체가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객체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객체들 중 최신 버전이 되고 이때 해당 객체의 이름으로 GET 요청을 받으면 S3는 최신 버전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딜리트 마크가 최신 버전일 땐 동일한 이름의 다른 객체들이 존재하더라도 S3는 GET 요청에 대해 S3404 No Search Key 오류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S3 Replication입니다. S3 Replication은 버킷 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탄력적이고 저렴한 완전 관리형 기능으로 복제할 위치와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복제 규칙이 구성되면 S3가 원본 버킷의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합니다. S3 Replication은 다양한 복제 방법을 제공합니다. S3 Replication이 복제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정 간 복제의 경우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사고로 인한 데이터 유실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적인 사고로 인한 데이터 유실 상황이란 버전잉이 켜져 있는 버킷에 있는 객체의 경우에도 객체의 버전 아이디를 확인하여 삭제하게 되면 특정 객체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AWS 계정 간 복제를 통해 접근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AWS 백업입니다. AWS 백업은 정책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보호를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S3의 경우 스냅샷 백업과 함께 연속 백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발생 시 S3 버킷 및 객체를 신규 또는 기존 S3 버킷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백업의 백업 규칙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백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RPO는 Recovery Point Objective의 약자이고 복구 시점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복구해야 되는 시점은 특정일 또는 하루 전, 한 달 전이라고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RPO라고 합니다. RTO는 Recovery Time Objective의 약자이고 복구에 걸리는 시간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하루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RTO는 1시간입니다. 스냅샷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 상태를 사진처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냅샷 백업은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입니다. 즉, 스냅샷 백업을 하면 추후 복구할 때에는 스냅샷을 찍은 상태, 즉 백업한 시점에 대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백업은 정확히 스냅샷을 찍은 시점으로만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RPO 수준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의 경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속 백업, 즉 컨티뉴어스 백업이라는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연속 백업은 첫 번째 전체 백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분 백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백업 이후 어느 시점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백업 시점으로만 복구가 가능한 스냅샷 백업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PITR은 연속 백업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지정한 특정 시간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업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AWS 백업에서 백업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백업의 설정을 보면 AWS 백업은 S3에 대한 스냅샷 백업을 지원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냅샷 백업은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에서 백업 정책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백업 주기와 백업 윈도우를 사용하여 백업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AWS 백업은 또한 S3 백업에 대해서 연속 백업을 지원합니다.
연속 배급을 사용하면 복원 시점을 선택하여 지정 시간 복원, 즉 PIT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3의 경우 워크로드의 현재 상태와 가장 최근의 시점 복원 사이에 경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5분이고, 최대 35일 동안 연속 백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백업에서 제공하는 Copy to Destination 기능을 사용하면 복원 지점의 교차 리전 및 교차 계정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린 S3의 데이터 보호 기능들과 AWS 백업은 S3 버전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객체의 non-current 버전과 delete 마크가 많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non-current 버전과 delete 마크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S3 REST API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빅데이터 워크로드 성능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non-current 버전과 delete 마크를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S3 라이프사이클은 데이터를 보다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동하거나 객체 사용 기간에 따라 만료시켜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S3 라이프사이클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객체의 non-current 버전과 delete 마크가 정리되지 않아 S3 REST API 성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3 라이프사이클은 자동 삭제 설정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워크로드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삭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에서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오브젝트 락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3 오브젝트 락을 사용하면 write once, read many 모델을 사용하여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락은 고정된 시간 동안 또는 무기한으로 객체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S3 오브젝트 락을 사용하여 웜 스토리지가 필요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객체 변경 및 삭제에 대한 보호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3 오브젝트 락은 객체를 저장하는 두 가지 모델로 거버넌스 모드와 규정 준수 모드를 제공합니다. 거버넌스 모드에서는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사용자는 객체 버전을 덮어쓰거나 삭제하거나 잠금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버넌스 모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객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사용자에게 보관 설정을 변경하거나 객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모드에서 보호된 객체 버전은 AWS 계정의 루트 사용자를 포함한 어떤 사용자도 덮어쓰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규정 준수 모드에서 객체를 잠그면 보관 모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관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S3 오브젝트 락은 보관 기간 동안 객체 버전을 덮어쓰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S3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의 커미터에 따라 동작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리 결과를 최종 저장소에 저장하기 전 스테이징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S3 오브젝트 락이 켜져 있는 S3 버킷의 경우 임시 파일들이 고정된 시간 또는 무기한 삭제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아파치 아이스버그와 아파치 후디, 그리고 AWS 레이크 포메이션 거버넌트 테이블의 경우 사용하는 ACID 트랜잭션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은 파일들을 머지하기 위해 컴팩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S3 오브젝트 락이 켜져 있는 경우 컴팩션 작업 후 기존 객체들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S3 오브젝트 락이 고정된 시간 동안 또는 무기한으로 객체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S3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선 S3 오브젝트 락의 사용을 아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용 최적화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특성상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에 대한 고민 또한 큽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되는 S3에서 제공하는 S3 인텔리전트 튜어링 스토리지 클래스와 S3 스토리지 렌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인텔리전트 튜어링 스토리지 클래스는 성능에 대한 영향, 검색 요금 또는 운영 부담 없이 액세스 빈도에 따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액세스 티어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동하여 객체 수준에서 스토리지 비용을 자동으로 절감해주는 최초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또한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와 동일한 퍼스트 바이트 레이턴시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2021년 11월 말엔 아카이브 인스턴스 액세스 티어를 추가하여 거의 액세스하지 않지만 밀리초 단위의 검색과 높은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해 최대 68%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3 Intelligent Tiering Storage Class는 90일 연속 액세스하지 않는 객체들을 선택적으로 아카이브 액세스 티어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EMR에서 하이브, 스팍, 그리고 프레스토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작업 대상에 아카이브 액세스 티어에 있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아티나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의 쿼리는 오류 없이 결과 값을 반환하지만 아카이브 액세스 티어에 있는 객체들은 건너뛰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카이브 액세스 티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S3 스토리지 렌즈를 사용하면 현재 29개 이상의 사용량 및 활동 지표와 대화형 대시보드를 통해 스토리지를 이해, 분석 및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저닝이 켜져 있는 버킷의 경우 버킷이나 접두사 레벨에서 객체들의 non-current 버전과 delete 마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ncomplete multi-path upload 상태에 있는 데이터의 양 또한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S3 라이프사이클 규칙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의 요약입니다. S3는 인덱스 파티션을 생성하여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워크로드의 IO 패턴과 확장성을 고려한 S3 키스페이스 설계가 아주 중요하고, 이 작업은 데이터 레이크 구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인 사고나 고난이 있는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 사고 발생 후 빠른 복원을 위해선 S3가 제공하는 버저닝이나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AWS 백업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 특성상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위해선 워크로드에 적합한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지 분석 도구인 S3 스토리지 렌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웨비나 종료 후더 나은 행사 준비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워크로드 특성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운영 방안에 대해서 S3 키스페이스 설계, 데이터 보호, 그리고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